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온 택배를 오픈해 볼 건데요. 일단 오픈만 먼저 하고 리뷰는 따로 촬영을 할 예정이라서 일단 오픈샷만 촬영을 할게요. 짜란. 이번에는 좀 박스가 조그맣죠? 아이들이 왔는지 대충 보고, 아마 이 택배샷은 매번 그랬듯이 제가 가장 먼저 올리는 리뷰에 이 택배샷이 붙을 거예요. 어떤 게 먼저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또 봉투가 들어있어요. 이 봉투는 로프트 봉투고요. 봉투 안에 또 봉투가 들어있어. 봉투 안에 또 봉투가 있고요. 이게 뭔 일이야? 자, 먼저 이거는 키디랜드 봉투 같아요. 이게 뭔 일이야?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잘안 보이죠? 이거는 카나에이 인형 같고요. 뭐가 또 들어있어, 자꾸. 이거 로프트, 이거 또 로프트예요. 이건 로프트고, 아, 친구가 이거를 다 섞어서 보냈네요. 이거는 뭘까요? 일단 이거랑 이거는 제 거네요. 이거는 제가 구매 대행 해드린 상품이라서 열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로프트 봉투도 제가 구매 대행 해드린 거라서. 아, 이거 구매 대행 해드린 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둘다 제가 구매를 따로 했기 때문에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엄청나게 기다렸던 그 아이가 들어있네요. 일단 이렇게 세 개의 봉투가 나왔고요. 제일 먼저 올라오는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짠! 제일 처음으로 리뷰할 아이는 리라쿠마 스토어에서 구매한 아이입니다. 일단 어떤 아이인지 앞에 힌트가 있어요. 뭘까요? 일단 열어볼게요. 슝! 짠! 이번에 산엑스에서 새로 나온 하미파라는 새로운 캐릭터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캐릭터인데, 진짜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였어요. 품절도 됐고, 재입고까지 기다리고, 재입고 됐는데도 딱 하나씩밖에 못 구했어요. 제가 이 사과든 하미파를 갖고 싶어서 특별히 부탁을 했고, 다행히도 소량 재입고돼서 구매를 했어요. 짠! 진짜 귀엽죠? 이거는 진짜 보는 사람마다 다 귀엽다고 할 정도로 이번엔 진짜 귀여운 캐릭터가 나온 것 같아요. 하미파라는 캐릭터를 잘 모르지만 이번부터 알아가면 되죠. 짠! 제가 갖고 있는 잔디 위에다가 아이들을 올려봤는데요.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더 귀엽지 않나요? 일단 하미파부터 볼게요. 하미파는 이번에 산엑스에서 새로 나온 캐릭터로 팬더고요. 원래는 바지가 흘러내리는 그런 컨셉인데, 이거 조금에서 그런 연출은 안된것 같아요. 귀엽게 사과를 들고 있고요. 볼터치가 있고, 눈은 약간 개슴츠레하고, 발이 정말 심쿵 포인트예요. 발 진짜 귀엽죠? 이렇게 하미파 테노리 인형이고요. 원래는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저는 사과를 들고 있는 이 아이만 구매를 했어요.
앞모습은 이렇고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뒷모습? 꼬리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약간 스미코 고라시랑은 조금 다른 매력? 귀엽죠? 하미파의 캐릭터 설명이랑 하미파 태기고요. 가격은 680엔인데 이게 일본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소비세가 붙어요. 그래서 한 8,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선택에도 하미파라고 되어 있고 산엑스 이렇게 하미파 아이랑 얘는 하미파의 친구 피치코라는 아이예요. 저는 하미파도 귀엽지만 얘가 진짜 귀여워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짠. 얘는 이번에 굿즈가 얘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사이트에는 이 아이에 대한 굿즈가 없어서 정보를 얻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피치코라는 아이고 앞모습 옆모습 자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뒷모습 자 보시면 얼굴은 되게 심플하게 생겼거든요. 눈이랑 부리밖에 없고요. 배에도 이렇게 이거 발 발이 진짜 부리랑 똑같이 약간 레몬색이어갖고 너무 귀엽고요. 캐릭터 설명이랑 택입니다. 피치코 산엑스에서 새로 나온 캐릭터 하미파를 소개할게요. 팬더랑 느릿느릿이라는 키워드가 만나서 탄생한 캐릭터고요. 하미파는 보통의 팬더의 테두리에서 빠져나온 자유롭게 사는 팬더이고요. 자주 동물원을 벗어나서 느긋하고 한가롭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피치이코는 하미파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착한 부엉이로 이 갈색 부분은 사실 옷이라고 하네요. 물론 각종 번역기로 번역을 한 내용이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라고 봐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쭉 지켜볼 만한 그런 귀여운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미파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